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입니다. 신경치료라고 일컫는 근관치료 루트캐널 트리트먼트는 치과에서 시술하는 가장 많이 하는 치료임과 동시에 치과의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매우 정밀한 시술이기도 합니다. 충치로 인해서 잇몸 질환으로 인해 혹은 기타 다른 외상으로 인해 치아의 치수신경이 염증을 일으키면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3대 통증 중에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는데 이런 치아를 뽑지 않고 살려내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 근관치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런 신경치료 과정 중에 통증 컨트롤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크라운 보철 과정은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 크라운 과정은 신경치료와는 관계가 없는 선택사항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신경치료 후 크라운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인 만큼 크라운 치료 역시 신경치료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치료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볼 신경치료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 역시 크라운 보철을 신경치료의 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치료로 살릴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한계인 치근담 염증을 신경치료하는 예를 들어보면서 신경치료 과정 및 신경치료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충치로 인해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크게 잡혀있는 치아를 신경치료로서 살려내려고 합니다. 먼저 충치를 제거해 나가면서 치수강을 개방해 나갑니다. 작은 파일로 치수 신경 근관 내부를 세척 소독해 나갑니다. 점차 굵은 파일로 바꿔 나가면서 신경 근관 내부벽 구석구석까지 세척 및 소독해 나갑니다. 이 무렵부터는 신경 치료로서 통증이 거의 해결되게 되며 세균과 염증으로 가득 차 있던 신경 근관 내부도 점차 깨끗이 소독되어 갑니다. 보통 이때까지는 일주일 간격으로 약 3번에서 4번에 4번, 즉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몇 차례의 근관 세척 및 근관 확대, 그리고 근관 성형의 과정을 거쳐서 통증과 뿌리끝 염증이 컨트롤되면 이제는 비어있는 신경 근관을 고무 재질의 거터포처콘으로 밀폐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스터콘에 실러를 묻히고 치아 뿌리 끝까지 삽입시킨 후 여러 개의 액세서리콘을 채워 넣어서 신경 근관을 꽉꽉 채워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밀봉 폐쇄시킵니다. 충치로 인해 건전 치질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추후에 파절의 가능성이 있는 치아라면 호스트 기둥을 신경 근관 내에 삽입을 합니다. 호스트 위에 코어를 채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치아는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 다듬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신경 거터포체로 신경 근관을 밀봉하고 호스트 및 코어를 축성하고 크라운 프랩하는 과정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약 일주일 후 기공소에서 제작된 크라운을 치아에 장착함으로써 애써 살려놓은 치아가 파절돼서 발치하게 되는 일을 방지합니다. 크라운을 씌워놓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뿌리 끝의 염증도 점차 소실되어 갑니다. 보통 크라운 장착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뿌리 끝에 있었던 염증도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꼰대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